요게 20X5 여러분들께 핵심 코어를 드립니다. 안녕하세요. PGA 클래스의 이병욱입니다. 오늘은요, 여러분이 정말 정말 갈망하는 쉬운 스윙 만들기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. 쉬운 스윙은 과연 뭘까요? 쉬운 스윙은 단순하고 또 여러분들이 항상 일관되게 스윙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스윙이 쉬운 스윙인데요. 그러기 위해서는요, 여러분의 스윙을 단순화시켜야 됩니다. 첫 번째, 여러분의 리듬과 템포를 지키십시오. 만약 여러분들께서 나는 공을 칠 때 하나, 둘 한다면 스윙을 할 때 백스윙은 이렇게 올라가고 이렇게 해서 이런 게 아니라 하나, 둘만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하나, 둘 이 생각만 하는 거예요. 그리고 두 번째, 상하체를 분리시키지 마시고 항상 상하체의 척추가 같이 돌아서 같이 돈다는 생각으로 하시면 됩니다. 하나, 둘, 딱 하체를 잡고 쫙 이렇게 끌고 나와서 막 이런 스윙을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, 둘, 그러면 저는 분명히 상체와 하체가 같이 돈다고 생각했는데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실 때는요, 하체가 약간 먼저 도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상체가 훨씬 하체보다 두 배 이상 많이 돌아가 있기 때문에 하체가 먼저 출발하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. 자, 제가 한번 쳐보겠습니다. 두 가지만 생각을 합니다. 하나, 둘, 템포와 그리고 여러분들 상체와 하체가 같이 간다는 느낌. 하나, 둘. 하나, 둘. 이런 식의 리듬을 했을 때 항상 일관된 스윙을 할 수가 있습니다.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드리면요, 여러분 제가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어떠한 스윙의 형태건 반드시 올라간 대로 내려오는, 올라간 대로 내려오는 이 연습을 많이 하시고 실제로 샷을 할 때도 그렇게 하시게 되면 굉장히 여러분들 안정된 그런 심리적인 상태에서 플레이를 펼칠 수가 있습니다. 실수로 바깥으로 뺐다면 바깥으로 내려오셔야 되고요, 안으로 뺐다면 안으로 나가야 됩니다. 그래야 정확한 임팩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. 이 세 가지 중에 정말 믿을 만한 거 한 가지만 선택을 하셔서 실전에서 활용하시면요, 정말 스코어도 줄이실 수 있고 골프 정말 즐기실 수 있습니다.